추미애상인고 듣는 게 순서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떠나갈 듯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미애입니다. 이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님을 이 자리 열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교훈 후보,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시대의 원칙과 법치가,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진짜 교훈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딱 이름이 진짜 교훈, 진교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준 것이죠.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그것도 범죄자입니다. 어떤 범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범죄자임이 증명된 후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광석구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이 분쇄해 주실 수 있죠? 예! 어떤 범법자냐? 공익 제보자라고 우겼지만 부패 건설업자 수사를 덮었고 그리고 인사 비리를 저질런 그야말로 감찰, 징계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청와대 파견 기회에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기미를 누설한 것이 범법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지가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 바로 검찰총장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윤석열 일가에 그러니까 처가의 비리에 대해서 마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변론 문건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는 문건이 발견이 됐고 또 1년 뒤에 고발사주 문건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손준성 보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손준성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발사주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런 일을 지난 총선, 2020년 있었던 총선 즈음에 이미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엉터리 수사를 하고 그 수사와 더불어서 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가 연루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뒷배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협박 취재 뒤에는 배후가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어요. 한동훈 검사장 스스로가 제보자에게 회유를 해라. 우리는 한 배를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 이건 다 이 정치 개입 사건인 것이고 정치 검찰의 그것이 검찰 쿠데타의 본격화된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바로 그 뒷배였고 제가 수사 지휘하고 또 감찰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감찰방에 수사방에 이렇게 다 판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항소를 해놓고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증인 손준성이 입을 맞추고 있으니
이것은 패소할 결심인 것이요. 이렇게 사법 세탁하는 것이나 공천장 김태욱한테 주면서 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드디어 검찰폭력 정권을 통해서 앞으로 영구 집권을 계획한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주셔야죠. 네, 바로 그것을 민주시민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바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사 지휘를 해서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이 일치 단결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놓았어요. 그것을 제대로 특별검사 통해서 밝혀내고 대통령이 수사 방해를 했고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고 패소할 결심의 배후에 있었고 아까 그런 범법의 의혹이 있는 핸드폰 비번마저도 까지 않고 증거를 은닉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방해한 사법 방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판합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지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운을, 민주시민의 기운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선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교훈, 진교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 수사권이 남용될 때 인권 우호관으로서의 검찰이 똑바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 형사사법 체계인 겁니다. 경찰로서 가장 모범된 공직자로서 우리 민생을 돌보고 치안을 돌보고 현장을 발로 뛴 진짜 교훈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교훈! 경찰에 윤석열 검폭 정권에 아부를 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나쁜 경찰도 많이 있지만 이 민주당의 품 안에 함께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훌륭한 경찰입니다.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쿠데타를 지지하는 그래서 한자리 차지하는 나쁜 검사도 있지만 인권 옹호관으로서 제대로 일하고 싶은 그런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법치와 상식을 열어갈 수 있으려면 이번 선거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신혜상 의원님이 우리 진경 의원님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고위원님들 발언인데요. 우리 1분 40초는 그렇고요. 2분씩 발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청문회 최고위원님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서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진짜 강서구 사람, 진짜 진심인 사람, 진짜 일꾼 누굽니까? 진교훈! 교훈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누굽니까? 진교훈! 진교훈! 훈련 사람 강서구에 훈풍을 불러올 사람 누굽니까? 알고 계시네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곳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께
억울한 소식만 있는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할까 합니다. 2시간 전 12시 20분 민주당 탈당과 입당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 5,697명, 입당 27,774명. 강서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개표장에 온 것 같습니다. 강서구 상황, 탈당 90명, 입당 424명.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분당 세력들이 분열하고 당을 뛰쳐나갈 때 온라인 권리당원 10만 명이 문재인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고 입당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어려움에 처하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모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청춘으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가결폭거유 최초로 부산시당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부산 성인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렸습니다. 정치인 국민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요 신분권에 불과하다.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켜내고 그 뒤를 국회의원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부산시민 민주당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리고 분노의 눈빛으로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심정도 이러했을까? 거기 보인 당원과 지지자 부산 시민들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정치 공작한 대로, 기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반전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 국민이고 바로 이곳 강서 국민들께서 진경 후보의 손을 높이 지켜줄 때 새로운 역사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가 강서구에서 멈췄더라고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강서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눈물나게 고맙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나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나가서 분노의 심판의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선희 전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찬기 시민님께서 축사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보니까 든든하죠? 네. 우리 진교훈 후보 보니까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순하게 구청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 민생경제가 무너져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가 몰락하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윤석열 정권. 항일 독립 역사를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이길 수 있나요? 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무서운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우리들의 이 항쟁이 바로 이 강서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자신 있으시죠? 그럼요. 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기원 후보 당선시킬 수 있으시죠? 예. 자, 구호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김기현 후보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청적인 축사 감사드립니다. 박찬대 최고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영교 최고위원님 축사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구입니다. 그쵸? 울산 남구 김기현 지역입니다. 이채 김기현 같은 지역인데요. 울산에서도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윤석열은 무너지고 있어서 벌써 그때 최종적인 승리를 했고 윤석열을 1차 심판했습니다. 않습니다. 저들은 온갖 작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해 가면서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모였듯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지자 나오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다가 강서구민 만났는데요. 진경은 어때요? 그랬더니 강서구민들이 참 좋아요. 인물 좋고요. 사람 좋고요. 우리 보고 웃어주고요. 그리고 능력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윤석열 무너뜨려 내는 교두보 만들어냅시다. 김태우는 어때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김태우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아이고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정리시켜 냅시다. 진경훈 화이팅! 진경훈 화이팅! 진경훈 화이팅!
서울시 의원님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님의 축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최고위원 선배님들 또 함께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도 전당대회가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어떤 선거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윤석열 정권에 크게 실망하고 이제는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갈 곳을 찾는 첫 선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진교훈 후보가 이태원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진교훈 후보가 오송 지하차도를 담당하는 경찰이었다면 우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고한 피해자들이, 묻지마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서 주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더 안심하고 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에는 우리 청년 가구,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후보를 선택하고 또 우리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셔서 기필코 강서구청장으로 진교훈 후보를 꼭 뽑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태 최고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다 의원님들 축사를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은 상임선대위원장 네 분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강선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이 순인데요. 일단 말씀은 한정혜 의원님부터 말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대 형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17일 남았습니다. D-17일. 저는 오늘부터 10월 11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진교훈입니다. 정청래도 진교훈입니다. 장경태도 진교훈. 서영교도 진교훈. 노동 선배님도 진교훈. 박찬대도 진교훈. 우리 모두는 진교훈입니다. 강서구에 진교훈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에는 진교훈이 필요하고요. 윤석열 정부에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경고,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맨날 경로만 해요. 경로. 일은 안 하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그 내팽개쳐진 강서구의 민생 누가 챙깁니까? 진교훈이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는 진교훈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 저녁 8시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기 밖에 계신 모든 분들, 강서구민 모두가 진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진교훈, 옆에도 진교훈, 오른쪽도 진교훈, 뒤돌아봐도 진교훈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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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사회장 진교훈입니다. 자,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금방 선택되겠습니다. 예, 이름이 정말 좋은 진교훈 후보와 동성동본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대위 출범식과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열기를 보니까 우리 진교훈 후보 또 민주당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황이나 또 우리 당원들의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 또 뜨거운 열기를 생각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어르신들의 투표율은 높고 또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젊은 분들의 투표율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강서구의 투표율이 80%였을 때에는 그 험한 조건에서도 우리 강서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2%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머물렀을 때에는 저희 강서구청장 후보가 2.5% 차로 패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이 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는 확정적이지만 투표율에 달려있다.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진교훈이다 이렇게 다짐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교훈이 되어서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가 승리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훈 의원님. 자, 다음은 강성호 의원님. 저 상임선대 위원장님들이세요, 이분들이요. 네, 강성호 의원님 축사하겠습니다. 금방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교훈입니다. 다시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약간 갈라진 톤으로 진교훈입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 주민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것이 분노든 아니면 승리의 열망이든 그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반드시 나오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진교훈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후보, 정말 좋은 후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구청장, 정말 좋은 구청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교훈 세 번 외쳐주시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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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호 의원님께서 마지막 문을 예, 닫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제시로구만 안 것습니다. 내가 아까 이제 1시부터 이렇게 쭉 와있는데요. 우리 정말 종교에서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정말 이길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 분위기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 진교훈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 진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개소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 강석 가불병 지역위원회가 하나가 됐다. 강서구가 하나가 됐다. 민주당이 하나가 됐다. 민주 진보 세력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개소식 하나가 됐음을 모두들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리죠?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건국 이후에 독재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무너지는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범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선거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거이죠. 이제 17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민주 지역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정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강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진보 민주 세력은 하나가 돼서 강서구의 선거를 선거 먼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 서울시당이 이제 뒷받침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당은 오늘 그 이재명 대표 탄원서 동참해달라는 혹시 문자 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거의 400회의 압수수색을 2년 동안 풀었는데 대한민국의 수사 원칙은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분노를 투표로 직결시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강서구청자 후보 진짜 일꾼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 진짜 일꾼 진현 후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 녹색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세 분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갔을 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말 처연한 표정으로 말이 그렇지 20일 넘게 단식을 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강서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도로 나올 때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진교훈이 반드시 강서에서 승리해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서의 자존심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써있는 분은 인사를 하라고 돼있는데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저와 같이 경쟁했던 13분의 후보들께서 정말 선뜻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또 지금 날마다 현장에서 같이 저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13분의 다른 후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송구스러웠습니다. 공직자로 33년을 평생 살아온 제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하니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어? 잘했다. 돈 많이 필요할 텐데 얼마 보내줄까? 그게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칸 셋방에서 풀빵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인형 눈알 그리고 봉투를 붙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저희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삼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가 살기에는 딱 누우면 그야말로 한 칸의 공백도 없는
그 한 칸방에서 다섯 명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겸손함, 책임감은 오늘 제가 있게 만든 자양분입니다. 저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제 아내는 요즘에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낼 수가 더 없어서 내년 휴가까지 땡겨서 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강서구 곳곳을 다니면서 저보다 더 많은 강서 구민을 만나면서 제 남편 진경훈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 나한테 인사는 뭐예요? 네, 사모님 성함이 박웅진입니다. 박웅진.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또 저를 도와주러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마 제 어머니와 제 아내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이 빚을 다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좋은 행정을 펼쳐서 야 내가 선택한 진경훈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진경훈에게 이 빚을 갚을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참 힘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근에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험사회를 넘어서 재난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33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왔던 경찰관으로서 그걸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해병대 수사 개입 논란, 홍범도 장군 내쫓기 등 계속되는 정권의 독주와 태행은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받고 세상에 단 4일 만에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던 이곳 강서구청장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뻔뻔하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로 그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입니다. 특권 정치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켰습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에 강서 구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에 현명한 강서 구민들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경훈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 상식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 진경훈이 강서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저 진경훈이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서 구민께서는 이번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진경훈의 다섯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공항을 강서의 보물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항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건축 용적률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동과 방화동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해서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포공항대 명칭도 서울공항 등으로 바꿔 강서의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강서 국민 너무 좋겠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둘째,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설치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화산 화이팅! 개화산 회장님이십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강서구 전역의 둘레길과 산책로를 일제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등 하굣길 안전도 지키겠습니다. 셋째,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로운 균형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대장 홍대선과 광북 횡단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청장실에 재건축, 재개발 상황표를 만들어서 강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균형 발전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춘식 의장님, 잘 들으십시오. 원도심 재개발연대 공동의장님이십니다. 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책,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도심주택, 공공주택 복합사업, 단계별 맞춤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5호선 방화 차량기지 동시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개까지 있어요, 다섯 개까지. 5달러 있습니다, 5달러.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 잘 사는 민생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김포공항 마곡마이스,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가양 CJ개발지역으로 연결되는 강서구의 신경제축을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시킨 강서지역화폐를 증액 발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을 찾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최고 수준의 보육,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강서 미래교육특구를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곡의 R&D 기업들과 협업해서 취업박람회 인턴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립 강서도서관을 주민 친화적 복합시설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절제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헌신 봉사에 왔었습니다. 풍부한 종합행정 경험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경찰 개혁을 선도했던 미래지향적 사고, 13만 경찰을 이끌었던 유능한 일을 잘하는 리더십,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서구를 가장 안전한 도시, 혁신경제가 꽃피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요즘 절실한 마음으로 강서구민 한 분 한 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일 잘하고 청렴한 사람 저 정규훈이
저는 이런 작은 호소가 점점 큰 메아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꼭 잘해야 된다. 반칙한 사람이 이기면 또 되겠느냐. 강서 구민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것입니다.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입니다. 민생이 특권을 이길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온 권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10월 11일 강서 구민과 함께 강서 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들께 호소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이 의원님 너무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 해주시죠.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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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거의 준비된 후보 같아요. 노련하신 게 처음 선거를 안 해보신 느낌.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지금 자리가 흡수하긴 한데요. 앞에 의원님들이랑 해서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후보자와 지도부께서는 지금 피켓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피켓을 좀 들고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쪽 이 백면으로 나오셔서 후보자 가운데 서시고 저기 지도부 의원님들 옆에 서시고 오이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의원님 뒤로 뭐 쓰셔도 됩니다. 그 의원님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뒤에 서셔도 되니까요. 자, 저기 사진 준비되셨으면 말씀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가 있나요? 어디요? 아, 자, 제가 구호를 한번 사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앉아